라이브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스트 데이입니다. 체스트. 체스트. 아, 갑자기 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시합 잘 뛰어라. 응. 여기는 미국 시간으로 9시 46분입니다. 오전에. 스트랩. 네. 저 이번에 받은 거 써보셨어요? 네, 지금 써봤어요. 저도 로고가 되게 이쁘고. 네. 전에 스트랩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똑같이 재료로 만들었다는데 제가 실제로 쓰던 거랑 지금 새로 쓰는 거 이거랑 보면 약간 이게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게 약간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썼을 때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좋아요. 잘 감긴다. 잘 감겨요. 한쪽은 당기지만 한쪽은 이제 손가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부드럽게 잘 감겨요. 제 콜라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스트랩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개근질 마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제 강경호 사인이 들어간 거를 구입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조다. 이 후배들이 다 멋진 신발. 그치? 근데 사이즈는 안 맞는데. 그리고 이제 바 위치가 이제 플랫은 중간, 인클라인은 위에. 여기다 딱 누웠으면 요것만 왔다가 되죠. 대부분 내릴 때 이렇게 했다가 올릴 때 덤빌라고 이렇게 이게 이거 어깨 자체가 움직이면 안 돼. 우리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느끼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체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뒷하체 이런 거는. 왜냐면 그쪽은 이제 약하니까 많이 하지. 근데 가슴은 지금 플랫, 인클라인, 그다음에 인클라인 덤벨, 딥스. 그다음에 내가 컴퓨티션이 있으면 뭐 덤벨 풀어보나 바벨 풀어보.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도 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있으면 케이블 크로스도 오고도 하지. 한 7, 8개 해 가슴도.
나는 벌써 저걸로 벤치프레스로 힘 다 뺐거든. 여기 와서 막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랑 인클라인 덤벨 하는 사람들 힘 더 쓰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솔직히. 그것만 하면 이게 벌써 다 자극이 갔거든. 운동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솔직히 하는 거고. 팔꿈치가 고정되면 이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게 등이냐 가슴이냐 그래. 네. 그러면은 쭉 내려갔지. 내려갔을 때는 이 배를 스트레칭하면서 올릴 때 다 올리면 가슴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등이야. 응? 풀어보가 가슴 쭉 여기까지 5 이 가슴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가슴 어퍼가 되나? 어퍼 어퍼 다운? 아니 확장 가슴이 이렇게 크게 휙 되는 거 이렇게 등을 할 때 광배로 이게 무슨 수축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을 확장시킨다고 한국말로 Expand? 어, Expand 되게 아 네 등으로 하는 건 등으로 올리는 거예요? 응. 아니 이거 어렵겠다. 가슴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Crazy muscle mic connection. We need a big chest to do this. 원래 이제 이거를 안 하고 하면 이게 더 넘어서 보면은 이렇게 등. 응? 이렇게 등으로 골반도 같이 따라 올라오네. 올라오면 좋아.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광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덤벨 하는 것처럼 광배. 뒤에서 보면 풀어보는 거 비슷한데 이거는 광배잖아.